다 잘했는데 딱 하나 틀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slad 틀렸거든요. 아이고 또 이러네. 어, slad 이거 어떻게 쓸까? SLED. 그렇죠. 이건데 제우가 어떻게 틀렸냐면은 이렇게 해서 틀렸어. 만약에 이걸 하면은 아이고 slad 이랬어야 되겠지, 그치? 어에 이에 에 하고 아에 이 이건 아에 이지. 저 이거 하고 이건 달라요. 그러니까 예, slad 이렇게 하고 slad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.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? 자 이건 어떤 소리 나죠? plane 이죠 plane 어떻게 씁니까? plane E. 그렇죠, 그렇죠. 이 A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A가. A. 그렇지. A가 A 소리 나는 거죠. 오케이. 그 다음에, 오케이. 얘는 어떤 소리 내죠? Plate. Plate죠. 얘는 어떻게 쓰죠? P-L-A-T-E. 그렇지. Plate. 잘했어요. 하나 빼고 담아놨고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자, 참. 그리고 재우가 B에 이제 10 오늘 하잖아. 그치? 네. B에 10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B에 10이 몇 개가 있나? 19개가 있잖아. 그치? 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? 19개 전부 다 뭐 할 수는 있어야 되고,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했어. 네.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은 몇 개? 10개. 10개 해오면 된다 그랬지. 오케이. 잘 알고 있네요. 오케이. 보겠습니다.